제철 맞은 딸기 주문이 쏟아지고 있는 요즘. 특히 다른 종의 딸기보다 당도 좋고 맛도 좋은 장희 딸기는 그 인기가 어마어마하다는데요. 그야말로 없어서 못 팔 정도. 오늘 납품할 양을 맞추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딸기 수확에 나선 부부의 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바빠지는데요. 크죠. 생긴 건 좀 잘 못생겼지만은. 그래도 이만해. 담아서. 예쁘지? 아니 이쁘게 담. 응 이쁘네. 대박. 우리 소령도 이렇게 크네. 아니 누구 닮았었는데 말씀을 못하시네. 이렇게 예쁜 딸기 누구 닮았어? 당신하고 똑 닮았네. 아 참. 아이 침 바르세요. 아 침 발랐어 이슬이 벌써. 네 침 바르세요. 감사합니다. 또 맛있을 것 같아. 내가 먹어야지. 우리 딸기에 속이 꽉 찼거든요. 저 사람도 속이 꽉 찼어요. 똑같이. 예. 이제 고맙죠. 빈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따뜻한 밥을 챙겨주니까 이 건강도 챙겨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그 좋은 딸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 같은 딸기 제철엔 하우스일로 매일 새벽 6시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수확한 딸기는 바로 분류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수확부터 포장까지 꼼꼼히 부부의 손을 거쳐갑니다. 예쁜 만큼 예민한 딸기. 포장할 때도 부부의 노하우가 있답니다. 장의 딸기는 이렇게 돌려담기로 담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천장은 저런 식으로 퍼지는 꽃모양. 형태가 완전히 다르죠? 봐봐. 천장은 저렇게 담고 장은 이렇게 담고. 그냥 딸기랑 못 담아요. 그냥 그렇게 내 남편한테 남편이 잘 담아라 그냥 그래요. 생각보다 제가 딸기를 못 담아서. 아니 당신 옆에 있으니까 이게 이게 힘든 기록도 내가 버틸 수 있었고 당신 옆에서 있으니까 힘내서 농사를 질 수 있었던 거지. 나도 당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